치료가수님 최종 7억엔을 받으시면서 2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야. 치료가수님 최종 7억엔을 받으시면서 이야.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찐 무명주의 정말 찐 반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정말. 아니 그 연주하시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맞습니다. 톤과 플레이고 저 기타로 이렇게 다리 딱 벌리고 하는 스타일이 저희 또래 기타리스트들이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아, 솔직히 등장 때부터 너무 멋있으셨어요. 예. 무대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멋있는 분들은 확실히 그냥 그게 뭐 어떤 뭐 생김새 자세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보아오지 못했던 음악 안에서 걸어오셨던 길이 그 바이브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오, 한국에서 이런 되게 터프한 장년 뮤지션이 있으시구나.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자강두천이라고 있어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 뭔가 예. 우리 첼로님이랑 그 기타님이랑 정말 기타님. 약간 싸움하듯이 대결하듯이 뭔가 그 왜 산삼캐는 정말 그건 되게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산삼이 이렇게 굴러 들어온 것 같아요. 싱어게인에. 네, 너무너무 귀한 공연 감사합니다. 아, 이게 보면 느껴지는 제 옛적 향기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맞아. 또 모습을 보니까 락에 대한 그게 몸에 그냥 그대로 배 있는 그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다 보면은 기타 플레이가 잘 핑거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계속 연습을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놓지 않고. 그것도 고맙고요.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만의 소리를 계속 가지고 오면서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또 그걸 또 견뎌내시고 여기 이렇게 나와서 겸손한 자세로 자기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감사합니다. 본인 머리 색깔이신가요? 치로님? 반발입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네, 우리 네. 귀여워. 아, 귀여우셔. 짭실 보면 이게 또 멋이 좀 떨어지고요. 착하셔. 혼자 기타를 치고 했나 보다. 그런 것 같아. 제 54년 인생 처음 도전을 하는 건데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뭐 이번에 또 뭐 되겠니? 항상 안 되는데.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